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제품입니다.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이미 유명합니다.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제품은 TX650이라는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제품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TX650에 다음 제품이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 바로 여기 있는 TX650의 다음 제품으로 이렇게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ICD-TX660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보이스 레코더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끼우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되게 슬림하죠. 높이가 7.4mm입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의 무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착용하기가 매우 편해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립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스테레오로 딱 집어내는 CD 수준의 LPCM 44.1kHz 녹음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비압축 리니어 PCM 녹음, MP3 녹음도 역시 지원을 하니까 정말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을 녹음을 하고 이걸 다시 듣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갈 때 이게 조작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점프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 점프 기능으로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10%씩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막 말로 길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작 TX650 대비 41% 넓어진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사이즈는 28.5mm, 8.7m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음을 하면 편집할 때 컴퓨터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USB 타입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제품에는 USB 타입C가 반영이 되어서 사용성 자체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이 제품 말 그대로 보이스 레코더입니다. 막 주변의 그런 소리보다 목소리를 더 뚜렷하게 녹음을 해줍니다. 그 소리는 그냥 뭐 배경음을 뭐 딴다거나 다른 뭐 소리를 수음한다거나 할 때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저처럼 뭐 인터뷰나 이런 리뷰나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야 되는 경우 이때는 다른 녹음기보다 훨씬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게 자체가 29g이거든요. 진짜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제품도 엄청 조그맣죠. 클립도 그냥 막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방식. 누르면 클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끼울 때도 여기를 눌러서 그냥 옷깃에 이렇게 착. 그러면 휴대가 끝납니다. 무겁지도 않다 보니까 이 옷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감 자체는 고급스러운 메탈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한번 구입하면 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마감이 좋은 제품들은 말이죠. 녹음 램프도 전작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이렇게 클립에 끼워 놓더라도 네, 여기 빨간 색깔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아 지금 녹음이 되어 있구나 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 자체도 TX650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TX650을 막 그렇게 메인으로 사용해보고 그냥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들만 좀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진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 리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휴대성 자체에서 뭐 먹어주니까요. 그리고 이 제품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녹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즉시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배터리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을 때 녹음 버튼이 켜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대신 전원 스위치를 홀드에다가 맞춰놓으면 녹음 버튼을 눌러도 녹음이 안 되니까 각 상황에 따라서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음성을 잘 걸러서 녹음을 해줍니다. 음성은 증폭되고 그 외 모든 소리 대역들은 감소를 시켜주다 보니까 만약에 목소리가 주 컨텐츠다 아니면 회의 때 녹음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주변 소음 때문에 녹음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없이 바로 그냥 제품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굳이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재생 모드들을 통해서 쉽게 내가 녹음했던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뭐 지정을 한다거나 뭐 재생하면서 뭐 트랙마크를 설정을 한다거나 목소리는 살리고 소음은 억제시켜주는 클리어 보이스,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구간 반복 기능도 있습니다. 구간 반복이 있으면 뭐 공부할 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영어 공부해서 뭐 한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다라고 했을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용량은 16GB의 대용량 내장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16GB라 그냥 뭐 굳이 녹음해놓고 파일을 안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MP3 파일을 많이 쓰니까 MP3 128kbps 기준으로 약 238시간의 녹음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엄청나죠? 막 몇백 시간 동안 녹음을 켜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완충을 하게 되면 최대 17시간 동안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속 녹음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뭐 중간에 충전하려고 배터리를 껴놨다. 거의 뭐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걱정 없고 용량 걱정 없고 이거 뭐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 제품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리뷰 자체가 이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TX660으로 이렇게 녹음을 했다 보니까 이거 자체로 판단을 해서 이 제품을 구입할지 말지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품을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먼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뭐 필수품입니다.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다. 근데 뭐 다른 보이스 레코더나 녹음기도 없다. 그러면 이 제품 고민 없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나 실생활 속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녹음이 종종 뭐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뭐 그냥 배터리 한번 충전을 해놓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녹음을 하면 되니까 아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핸드폰에 녹음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런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노트에 작성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녹음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 녹음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의 녹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녹음을 해도 막 그걸 알아듣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이스 레코더잖아요. 목소리가 정확하게 잘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공부하실 때 쓰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ICD-TX660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